안녕하세요. 임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능학 검사 제2탄으로서 뷰신 기능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뷰신 기능은 뭐냐면 바로 신장 바로 조그맣 위에 있는 바로 조그만 이제 장기인데요. 굉장히 우리 몸의 피로에 대해서 방어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입니다. 이것은 침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알람 작용을 합니다. 뭐냐면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부신에서 코티졸과 DHA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제 회복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요. 회복되기 전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은 저항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아예 DHT라든지 코티졸이 더 이상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소진 단계로 빠져서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온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이 조기에 스트레스 관리를 해줘서 더 이상의 손상들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를 못해요. 자기가 번아웃 많이 하잖아요. 그건 뭐냐? 아예 부신 기능이 소진이 돼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단계예요. 그때 대해서 알고 쉬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전에 발견되었고 거기에 맞게 조금만 휴식을 취해도 우리 몸은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거를 아는 게 바로 부신 기능 검사고 바로 타액 검사입니다.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증가해요. 그러면은 이 활성산소가 우리 각 장기와 혈관에 손상을 주는 거죠. 그로 인해서 퇴행성 질환이라든지 노화 등이 이제 빨리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를 방어해주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어디냐? 바로 부신입니다. 부신은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 장기의 소중함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 대표적인 코티졸, DHA가 있는데 이 코티졸하고 DHA는 그 어떤 호르몬보다도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코티졸. 코티졸은 당대사 조절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관여를 하고요. 우리 몸이 새로운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생리적인 방어 기전이 이 소모되거나 스트레스가 없어질 때까지 이 코티졸이 계속 분비되면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는 동안 코티졸, 부신에서 코티졸이 분비가 많이 돼요. 그러면 이로인해서 우리 몸은 그 몸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 소모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적절하게 스트레스가 방어가 돼야 되는데 그 방어 능력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가 계속 오게 되면은 우리 몸은 더 이상 코티졸 분비는 안 하고 그 다음에 근육만 계속 빠지기 때문에 근감소증, 악액질로 가서 결국 나중되게 되면은 정말 서 있는 힘, 걸어가는 힘, 숨쉬는 힘까지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 코티졸의 활동 일주기를 보게 되면은 수면 각성 조기에 따라서 이제 조절이 되는데 아침에 깨면은 급격하게 상승해요. 그러니까 오전 8시에 가장 높은 거죠. 그리고 자정, 자기 전에 이제 이게 또 최적으로 감소시켜져서 이제 수면 통해서 회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부신부전증, 부신부전증은 뭐냐? 더 이상 그 코티졸이 분비가 안 되는 경우 항상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쿠신 증후군은 항상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심각한 질병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코티졸이 이렇게 높아요. 그러다가 저녁에 이제 낮에 일을 하다가 저녁에 가서 자게 될 때 가장 낮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스트레스한 상황이면은 이 코티졸은 이렇게 많이 분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서 더 이상 코티졸이 분비가 안 되면 이 밑으로 떨어져서 그냥 뭐 어떤 얘기를 하면 시체 같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항상 누워있고 항상 피곤해 있고 나는 피곤해라는 말을 얼굴에다 써놓고 다닌다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코티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 코티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부신 기능을 보호해주고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기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고양이 앞에 어떤 쥐가 나타났을 때 어떤 쥐는 고양이만 보더라도 그냥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쥐는 고양이를 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바로 코티졸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거에 대한 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티졸이 부족한 경우하고 과다한 경우에 따른 이제 증상인데요. 부족한 경우 만성 허약감, 체중 감소, 피로,
스트레스 내성이 감소하고요. 식욕부진, 설사, 변비들이 오고 염분을 좋아하게 되고 식소침착이 과다하고 저혈압, 빈혈 같은 증세들이 오고요. 반대로 코티졸이 많이 분비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한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당을 좋아하고 비만, 중심형 비만이라고 하죠. 인슐린 저하성, 허약감, 그리고 식사와 식사가 중간에 항상 배가 고프고 안절부절하고 고혈압, 자주 멍경이 들고 무월경이라든지 여자 같은 경우, 남자 같은 경우 발기부전 같은 경우, 수면장애, 두통,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은 초반에는 코티졸이 과다하게 나타났다가 나중 되면 코티졸이 부족한 상황으로 해서 만성피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되면은 결국은 바로 검사를 통해서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DHA는 보통 이제 성호르몬이라고 말해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전구물질이고요. 발달, 성장, 면역기능, 심혈관 기능에 관여를 합니다. DHA는 이제 뇌의 이제 그 타입의 수용체와 반응하여 벤조디아제핀과 같은 수면작용을 하고요. 나이가 먹음에 따라 이제 감소를 해요. 성호르몬에 의존하는 생리학적 변화에 이제 관여를 하는데 주로 이제 허벅지 근육이 많이 발달한 분들이 결국은 DHA 분비가 많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운동량이 줄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요. 그러면 이제 DHA 분비도 적어지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DHA를 투여하게 돼요. 그러면 골밀도도 증가하고 나이와 연관된 신체적 변화가 또 젊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 연구에 의하면은 폐경기 여성에게 DHA 50mg를 줬더니 다른 호르몬이 생성이 증가하는 것을 보였고요. 에디슨 질환 환자에게 또 DHA를 투여했더니 이 그 DHA라든지 그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 테스토론 수치도 정상화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히포캄포스가 이제 그 기억력 과정에 관여하는데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나이를 들면 들수록 이 DHA 수치가 감소해서 근 감소증, 근육 감소증, 그 다음에 골 감소증이라든지 지방량 증가들을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DHA가 스트레스로 인한 히포캄퍼스 손상을 예방해 주는 효과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 70대 노인들에게 6개월 동안 DHA 50mg을 복용시켰더니 지방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늘며 골밀도도 상승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DHA 같은 호르몬을 먹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또한 부작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왜 그러면 혈액검사보다도 이 탈검사가 중요하냐? 그거는 보면은 혈액 내에는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하고 트랜스퍼 프로테인이 붙어 있고 프리폼하고 이제 바인딩폼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치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프리폼만 존재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코티졸의 그 가장 높은 수치하고 가장 낮은 수치를 비교했더니 타액은 10배나 차이가 나요. 혈액은 3배밖에 차이가 안 나요. 왜 그러냐? 프리폼만 이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부족한지 넘친지를 알 수 있는 거는 혈액보다는 타액이 더 정밀하고요. 그리고 만약 심각한 경우는 아예 혈액에서도 이제 감소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주기표라고 해서 이제 보는 검사인데요. DHA하고 코티졸 레벨로 해서 정상은 요 코티졸도 중간치 나오고 DHA도 이런 중간치를 나와요. 근데 만약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면 부신을 자극해서 코티졸 DHA가 상승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가 보는 반응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게 그 스트레스가 해결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렇지만은 이게 만약 스트레스가 계속적으로 지속돼서 이게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은 얘가 그 DHA부터 이렇게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코티졸로 감소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둘 다 감소하는 시기까지 와버리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패턴이라고 얘기하고요. 둘 다 감소해서 C타입으로 오게 되면 모든 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면 B타입은 뭐냐? 그 코티졸은 정상이고 DHA만 상승한 경우 이때는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든 선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은 지감은 무조건 피해야 되고 유전적인 원인으로 주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과한 경우는 주로 C형이라고
C타입으로 나타나서 만성피로증후군, 코티졸, DHEA가 모두 낮아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성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하기 싫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돼서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하고, 질병은 또 에디슨병이라고 하는 또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신기능 이상과 관련된 이제 질환들을 보게 되면 역시 부신기능이 스트레스와 관련한다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스트레스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우, 그리고 만성피로에 노출되는 경우, 우울증, 불면증, 불안. 사실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보면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잠을 못 잔다고 얘기하고 뭐 스트레스가 많지 않냐고 하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고 말하면은 스트레스만 해결해줘도 잠은 잘 와요. 근데 스트레스를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은 잠을 못 자는데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말 그대로 남자 같은 경우는 직장,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라든지 가족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골다공증, 비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리고 월경통, 생리통, 노화, 근육, 섬유근육 등 같은 다양한 질병들이 모두 이 부신 기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치료는 어떻게 하냐? 사실은 적절한 치료는 없어요. 생활 습관 변화요. 말 그대로 충분히 자고, 그리고 자주 식사를 통해서 체력을 회복하고, 음식 중에는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쌀밥보다는 현미, 잡곡이 좋고, 밀가루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요. 카페인과 술도 피하는 게 좋고,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해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수면입니다. 잠만 잘 자더라도 코티졸이 저녁에 많이 축적이 돼서 부신이 쉬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수면을 잘 못하게 되면은 항상 스트레스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신이 쉬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 외에 부신 기능을 좋게 하는 게 바로 비타민 B하고 C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하고 C를 평상시에 자주 먹어줌으로 인해서 부신 기능을 좋게 해주고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특단의 조치로서 DHA라든지 코티졸 호르몬을 쓰는데, 이거는 단기간 써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쓰게 되게 되면 부신 기능이 아예 기능을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DHA 25에서 50mg, 하이드로코르티손 10mg인데 먼저는 검사를 하고 의사하고 상의한 후에 복용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1개월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 수액이라고 해갖고, 이거는 스트레스 호르몬 상승에 의한 근육 단백질 파괴를 이제 감소해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신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근육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 감초 주사라든지 잉삼, 홍삼 같은 경우도 에스트로겐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부신 기능에 이제 도움을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기능의학 검사 두 번째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기능의학 검사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